교회에서의 공적인 경건의 의무 수행인 예배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목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무들입니다. 목사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서와 하나님께로 향한 회중의 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이중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서신과 관련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에게 당부하기를 그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읽게 하라는 것은 교회의 회중들을 향하는 당부로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도록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배 중에 읽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서를 수신할 당시에 교회당에 이미 구비되어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점차 여러 형태로 기록되어 읽히기 시작했으니 사도들의 증언을 모은 사복음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의 경우처럼 편지글로 기록되고 회람되어 읽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사도가 그의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돌려 읽도록 한 것이 바로 그 같은 예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있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하면 읽는 바라고 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마다 예배 때에 성경 본문을 읽는 것, 즉 낭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성경 읽기를 성도들 가운데서 돌아가며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 중에 낭독함을 말하며 그것은 공적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는 말씀에 나타나는 바는 그처럼 예수께서 예배 때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읽는 즉 낭독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자인 목사가 성경을 낭독했는데 예배 때에 성경을 읽는 일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언급한 계시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사역자인 목사가 낭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성경 봉독에 대하여 이르기를 공중 예배의 한 순서인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지와 순종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훈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목사와 교사 또는 교수가 진행한다 라고 명시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하는 일은 목사가 예배당에서 행하는 경건의 의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임의로 성도들 가운데로 양보할 수 있는 예배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감당해야 마땅한 경건의 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친히 그러한 의무를 따라 예배 때에 성경 말씀을 낭독했으니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설교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낭독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수행하셨던 것이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5절은 안식일의 회당장이 이르기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통해 회중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은 공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나타내는 바 뜻을 설교하여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들의 중요한 경건의 의무였던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